세월호 참사 77일째, 아직도 실종자 11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체 내부를 대부분 수색한 상황이어서 이미 시신이 유실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정부는 만약 유실된 시신이 있다면 주변 해역 바닥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을 대거 동원해서 해저면을 훑어가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저인망 건물이 바닥이 아니라 수면에서 놀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유실 방지 대책도 또 한편의 쇼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뉴스타파는 세월호 침몰 지점 인근 해상을 직접 찾았습니다. 남은 실종자 11명의 시신이 계속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시하고 있다는 유실 방지 대책을 직접 점검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민들이 조류 방향에 맞춰 설치해둔 기존의 고정식 그물들과 별도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14척을 동원해 사고 지점 주변 해저면, 즉 사고 해역의 바닥을 훑어올리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초기에 유실된 시신이 있었다면 지금은 시신들이 해저면에 고정돼 있거나 저층 조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에 따라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한 뭐 4~5일 있다가 가스가 차면서 뜹니다. 이게 가스가 또 이제 빠지거든요. 빠지면은 이제 부력이 없어지니까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 중층이나 저층에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도죠. 정부 말대로라면 시신의 유실을 막기 위해선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그물망들이 해저면 바닥에 촘촘히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사고 지점에서 6km 정도 떨어진 병풍도 남쪽 해상에서 확인한 쌍끌이 저인망 어선 두 척의 그물은 이상하게도 수면 가까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속 깊숙이 잠겨 있어야 할 그물들이 수중에서 헛놀고 있었습니다. 그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어군 탐지기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면 아래 불과 10여 미터 깊이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는 그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공을 안 들어온 거야. 이게 전혀 안 있고요. 그물이 이 밑에 열어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끓고 있다는 거죠? 나 딱 부럽다는 얘기지. 이거 하얀 게 그물이에요? 이게 지금 그물이에요. 이게 그물 끝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빨간 게 바닥이고? 이거 바닥이요. 왜 어선들은 그물을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쌍끌이 저인망은 갯벌이나 모래지대에서만 안정적으로 바닥을 훑을 수 있는데 사고 해역의 바닥면은 대부분 안반지대여서 그물로 바닥을 끌면 그물이 돌에 걸려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저인망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경에서는 저인망 가지고 뭐 끌고 다니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미친놈들 한 소리야. 미친놈들. 여기는 전부 안만이고 이 저인망으로 끌 수가 없어. 누구한테 뭐 세상은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안 돼. 그래서 이 지역 어민들은 저인망 어업을 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 현재 동원된 배들은 인천과 군산 등지에서 불려온 어선들입니다. 뉴스타파가 취재 내용을 근거로 따져 묻자 정부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전부 안반으로 된 건 아니고 그런 아주 힘든 곳은 아마 그 좀 어려울 거고 바닥까지 끌기가. 예. 또 나머지는 또 끌 수 있는 데는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닥까지 좀 끌고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은 유족들에게도 설명이 됐습니까? 글쎄요. 질방집에서 그 부분까지 가족들한테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지난 6월 14일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 현지의 작업 현장을 확인했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조차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자체가 바닷속이고 일어나서 그걸 뭐 객관적으로
누가 확인한다는 게 실제 어떤 방법이었지 사실 저도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들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뭐 그 점은 굉장히 답답해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의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이 사실상 시늉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범정부 대책본부가 시신 유실 문제를 처음 논의한 것은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 4월 21일. 유실 방지 TF를 공식적으로 꾸려 3중 4중의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한 건 그로부터도 일주일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결국 사고 후 13일이 지나서야 종합적인 유실 방지 대책이 마련됐으니 이미 그 이전에 시신이 사고 해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 지점 40km 바깥에서도 시신이 발견되는 등 정부가 설치했다는 그물망에 수습된 시신은 지금껏 단 한 구도 없었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와 물속 사정을 잘 아는 인근 어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답답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그 배에서 떠 나온 사람들 처음에는 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방 배를 동원해서 수색잡으러 했으면 더 안 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랄까 좀 뒷북치고 있다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고 초기에서부터 그런 대체 왜 그러고 막 미리서 이랬던 방어적인 그런 그 재난 구조활동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 정도겠죠. 적절한 유실 방지 대책을 쓸 시기를 놓친 정부가 뒤늦게 시신 수색을 위해 동원한 민간 어선은 모두 400여 척. 이들에게 하루 평균 2억 원이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신용만 내고 있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 14척이 받아가는 돈도 매일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